스티로폼 박스에 걔 아이스팩이 올 때마다 필요할 때 사용하려고 모아뒀는데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아졌어요. 냉장고를 너무 많이 차지해가지고 이제 버리려고 꺼냈습니다. 이 아이스팩들은 다 물이 들어있어서 정말 좋답니다.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이것을 이제 녹여서 여기를 잘라서 물은 버리고 이 비닐은 재활용 분리수거에 넣으면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물을 채워서 오니까 버리기도 쉽고 환경도 오염을 안 시켜서 좋습니다. 이 물이 아닌 것들은 쓰레기 봉투에다가 버려야 됩니다. 절대 하수구에다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택배 상자에 담아온 아이스팩은 또 사람들에게 음식을 줄때 여기다 담아서 이 아이스팩을 같이 담아서 주면은 아주 좋답니다. 너무 많이 모아져서 냉동실을 얘네들이 다 음식보다 얘네들이 더 많이 들어있어 가지고 이제 버려야 될것 같습니다. 자, 모아둔 아이스팩은 총 3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11개, 12개, 13개, 14개, 15개, 16개, 17개, 18개, 19개, 20개, 21개, 22개, 23개, 24개, 25개, 26개, 27개, 28개, 29개, 30개, 이거를 또 이거는 엄청 커요. 이거를 또 버리려니까 되게 아깝네요. 스티로폼 저기 음식물을 스티로폼에 담아서 택배로 보내주는데 이거를 보내주면 이 사람들 또 돈을 주고 구입을 안 해도 될 텐데 좀 버리려니까 아깝네요. 여기 또 하나 있네요. 21개네 총. 아이스팩 모아둔 게총 21개입니다. 엄청납니다. 이것을 녹여서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이 안에 수돗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뭐 얼음물에 뭐 담궈야 될거 있으면 이걸 그냥 버리지 말고 이걸 사용을 하면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음식 같은 거막 데쳐가지고 얼음물에다 딱 담그면 탱글탱글한 거 있잖아요. 뭐 색상이 살아난다든가 아니면 이거를 버리지 말고 그 생선 파는 가게에나 고기 파는 가게에 갖다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생선 파는 데는 이런 게 많이 필요하잖아요. 싱싱하게 둬야 되니까. 혹시 이런 걸 필요로 하는 가게가 어디가 있나. 버리려니까 진짜 아깝네요, 이거. 다 깡깡 얼려놓은 건데. 이거를 재활용할 수 있는 곳이 없을까요? 지금 잘라서 버리고 있긴 하는데 좀 아깝네. 가위로 잘라서 버리려니까. 이걸 요긴하게 사용을 할수 있는 곳이 있으면 거기 갖다 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얘네들은 비닐로 분리배출을 하면 되고요. 얘는 종이로 분리배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종이 분리배출. 이렇게 안에 있는 물은 그냥 싱크대에 버리면 되고요. 수돗물이라서. 그리고 여기에 들어있는 아이스팩은 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여기에 보관을 해놨습니다. 또 아이스팩을 또안 남기고 다 버려버리면 다음에 또 되게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두었다가 재활용하겠습니다. 이것은 물이 아닙니다. 젤도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스티로폼 박스에 지금 아이스팩을 지금 놓기고 있고요. 싱크대에는 지금 아이스팩 4개를 지금 버렸습니다. 스티로폼 박스도 많이 모아놨는데 그냥 버리기에는 참 아깝습니다. 이것도
이 스티로폼 박스를 사용하는 곳에 이런 것도 갖다 주면 좋을 텐데, 또 재활용하는 방법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여름은 생선 가게에서 제일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얼음 버리는 것도 되게 아깝네. 이 행정복지센터 오니까 이렇게 아이스팩 수거함 있네요. 여기다 갖다 버리면 될것 같습니다.